개화기 서울의 중구 정동은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각국의 공사관이 들어서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조선의 정세를 살폈습니다. 정동은 개화기 조선 정치 외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 고종의 못다한 꿈이 서린 곳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역사를 뒤바꾼 비운의 장소 중명전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박물관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입니다. 광무 9년 경운궁에서 김규진이 사진을 찍다. 김규진은 우리나라 사진계의 선각자이자 서화가죠. 김규진의 사진은 고종 황제를 찍은 사진 중에서 촬영 장소와 시기, 작가가 기록된 유일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 사진을 촬영했던 장소 때문입니다. 중명전은 원래 덕수궁 안에 포함되어 있던 정각입니다. 덕수궁의 이름이 경운궁으로 불리던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 중 하나입니다. 1904년 고종 황제의 편전이 옮겨오고 이후 중명전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명, 밝음이 중첩된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이 함께 하늘에 있어 광명이 거듭된다.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상하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정사를 논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현재 중명전의 바닥에 사용된 타일은 정관원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곳의 타일과는 그 문양과 그 색상이 다르죠. 이 타일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 김규진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고종 황제의 사진 쪽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맞춰보면은 그 중명전의 사진과 김규진이 촬영한 고종 황제의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가 확인되는 고종 황제의 사진이 아 바로 이곳에서 촬영됐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증거하는 자료로 사용된 예이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의 사진 속 바닥과 같은 무늬의 타일입니다. 팔각형 기하 무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양인데요. 고종 황제는 저기쯤에서 사진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고종의 사진이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워크 박물관에서 발견된 고종 황제의 사진은 미국의 철도 선박 재벌인 에드워드 해리먼의 소장품이었습니다. 해리먼은 1905년 9월 미국의 외교사절로 대한제국의 황실을 예방했고 황실에서는 고종 황제의 사진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개화와 근대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당시 조선에 들어온 외국 사절단을 통해 서양 문물과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로 고칩니다. 경운궁이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정해지고 중명전을 비롯한 많은 정각들이 새롭게 지어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중명전은 러시아에서 온 건축 기술자 세레딘 사바틴의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고종은 세레딘 사바틴을 고용해 중명전과 돈덕전, 정관헌 등 여러 서양식 건물을 짓게 했고
이곳에서 외교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의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고종은 역사적 평가가 인색한 조선시대의 왕들 중 하나입니다. 그가 재임했던 시기는 우리 역사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05년 11월, 이곳 중명전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이 갈리는 비극적인 사건, 을사늑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황제의 도서관이었던 이 건물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걸까요? 1904년 4월 덕수궁 함령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궁궐 대부분이 불에 타고 맙니다. 의역적으로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면서 만들어진 궁궐의 굉장히 중심시설인데 바로 그곳에서 불이 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던 시절에 궁궐까지 불탔기 때문에 바로 그 불이 어떻게 났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거기서 온돌에서 발화돼서 불이 났고 그로 인해서 고종은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1905년 11월 17일 밤 이 또 통감의 참석하에 의정부 회의가 이곳 중명전에서 열립니다. 그날 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협약이오. 나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오. 나도 반대하오. 이 조약에 찬성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오.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오늘은 기필코 서명해야 할 것이오. 외교 한 가지만 이웃나라에 맡긴 것이고 부강해지면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문구를 수정하면 찬성하겠소. 이게 모두 황제 때문이오. 여덟 대신 중에 다섯이 찬성했소. 자자 이제 서명하시오. 1905년 11월 18일 새벽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때도 한국 정부라는 말을 썼구나.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광무 9년 11월 17일이고 우리는 외부 대신 박재순, 일본은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고은스케. 당시 이름조차 붙이지 못할 만큼 급하게 체결됐던 을사늑약. 후대에 와서야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조약을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만국공법이라 불리던 당시의 국제법에 따르면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조약을 무효로 간주하는 경우는 군사적 위협 속에서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조약에 대한 주권자의 비준 동의 절차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일본군이 중명전을 에워싸 포위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자였던 고종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인장이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시 국제법에 의해 을사늑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고종은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을사늑약 무효 선언문을 작성해 영국인 기자에게 전달합니다. 영국 신문 트리뷴은 고종의 선언문을 보도했고
대한매일신보도 이를 보도해 국내에 알려지게 됩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고종은 비밀 외교 문서를 통해 일사늑약이 무효임을 서구 열강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1907년 봄, 고종은 세 명의 신하를 중명전으로 불러 밀명을 내립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한 특사들이었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의 최후.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대한제국이 종말을 맞이한 곳이 바로 이곳 중명전입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중명전은 물론 덕수궁은 차츰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일제가 궁궐 해체 작업을 벌이면서 덕수궁을 둘로 가르는 돌담길이 만들어지고 궁궐 내 건물들은 팔리거나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사교클럽으로 전락해 해방 이후까지 클럽 건물로 사용됐던 중명전. 오랫동안 민간 소유였다가 2007년 다시 덕수궁에 편입되어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던 중명전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역사의 현장으로 남았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고종 황제. 그러나 군주권의 확립도 개혁사업도 모두 좌절되고 맙니다. 1919년 고종은 갑자기 승하하였고 이는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개화기, 그 격동의 시대에 근대 국가 건설을 꿈꿨던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비운의 군주로 기억되지만 이 중명전에는 고종 황제가 꿈꿨던 근대 국가의 이상이 전해오고 있습니다.